두 분과 내일장 시초가 어떤 종목 공략해 볼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여민 팀장님의 종목 리뷰 먼저 확인해 볼까요? 예, 일단 LG전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LG전자는 제가 이제 대형주 중에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사실 포워드 PER이 지금 코스피 전체 포워드 PER보다 좀 낮습니다. 그 정도로 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LG전자는 제가 소개시켜 드렸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IT 뭐 이런 IT 셋보다는 오히려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좀 모멘텀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장 사업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하반기에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15만 원대에선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냥 좀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계속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충분히 저는 목표가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내일 이제 또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네. 코스메카 코리아는 좀 화장품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좀 작은 종목이긴 한데요. 네. 일단 최근에 너무 이제 뭐 성장주 가치 논란 이런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좀 많이 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좀 많이 좀 눌려있는 종목들 뭐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 빛을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서 좀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동사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은 좀 어느 정도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매출액을 좀 발생을 했습니다. 뭐 이제 지역별로 보게 되면 미국 법인에서 좀 상당히 좀 선전했던 부분이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온라인 고객사 비중이 좀 늘면서 매출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중국 법인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 법인 같은 경우 공격적으로 좀 캐파를 좀 증설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제 9월 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물량 오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중국 법인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살짝 좀 눌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오히려 좀 제가 볼 때는 좀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8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매출과 실적 기대감 모두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화장품주들이 좀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단기 조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치주냐 성장주 이런 거에 어떤 논란보다는 네. 계속 빠르게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는 오히려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못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정이 길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일단은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 오히려 단기 조정 시에 좀 매수의 관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빠른 순환매 장세 속에서 이 실적 모멘텀을 굉장히 좀 집중해서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설명과 함께 코스메카 코리아 설명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이청원 차장님의 종목 리뷰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저는 정다운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지난 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정말 운이 좋게 그 다음 날 네. 15%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신 분은 굳이 쳐다보지는 마시고요. 다만 이 종목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은 월봉에 집중해주세요. 월봉이 지금 큰 테마가 붙어서 올라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거는 지난 2016년 기록한 12월인데 정치 테마예요. 아직까지 대선 결과는 언제 나올지 그리고 그동안 기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거래량이 충분히 실렸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정리하기보다는 정다운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계속해서 보유해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가 좀 엮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선까지는 조금 더 보유도 괜찮다는 의견 들어봤고요. 내일장 간판주로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영화금속입니다. 영화금속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엮여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최재형 감사원장인데 지금 대선이라고 하는 게 약 7개월, 8개월 더 남아 있습니다. 네. 이슈가 붙을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영화금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며칠 동안 주가가 꽤나 많이 횡보를 하다가 이틀 전에 크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을 한번 월봉 기준으로 보시면 거래량이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많이 나온 거예요. 이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투자자들의 관심이죠. 매수세가 많이 붙어야 되고 연봉을 한번 보게 되면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고가를 이미 다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마 그리고 긍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할 이유는 분명히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영화금속 오히려 어제와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제가 3,000원을 우선은 제시해드리는데 가급적이면 5,000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손절 가격은 2,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자동차 부품주인데 여기에 또 정치 테마도 붙어서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 네. 거죠. 목표가를 네. 3천 원 드렸긴 했지만 5천 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네. 부분이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영화금속 어제와 오늘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10% 넘게 빠지면서 5일선까지 다시 한번 밀렸는데 이 기회를 활용해서 매수해도 괜찮다는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두 분의 매매 전략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